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예, 또 사고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요 영상은 우리 라이더, 뭐, 제가 항상 강조하죠. 뭐, 해외 영상입니다. 해외 주행 영상인데, 뭐,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초행길은 서행도 서행이지만, 서행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혹시라도 지도라든가 뭐 이런 걸로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하신 게 좋은데, 커브길을 못 돌았어요. 못 돌았는데, 다리를 끌고 설라고 해. 이건 전형적인 초보들이 당황했을 때 이런. 양발을 끌거나, 한쪽 발을 끌거나, 노면에 끌면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넘어질까봐 브레이크도 강하게 못 잡아요. 그냥 끌려가. 시선은 전방에 꽂힌 채로 직진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 영상도 똑같죠? 예. 그래도 천만다행히 그런 고속으로는 돌지를 않아서 그런지, 바로 낭떨어진데도 큰 사고 없이, 바이크만 조금, 네, 넘어지고, 낙법으로 잘 일어났습니다. 요런 케이스 상당히 흔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도심 주행, 그러니까 뭐,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시내 주행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처음 시골이나 교외, 똑같은 말이죠.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한적한 국도를 주행을 했을 때, 속도감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 정도 속도대로 커브길을 돌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뭐, 시선 고정, 시선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무사히 잘 처리가 됐는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측 통행에 좌커브길을 돌다가 넘어져서 다행이죠. 우측 통행에 우커브길을 돌아갔을 때는 바로 중앙선 침범입니다. 맞은편에 차가 왔으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있든지 차 앞범퍼 밑에 기드가 있든지 일인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면 충돌입니다. 정면 충돌.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있어도 부상이 심각하지만, 자동차 앞범퍼 밑에 기어 들어가 있다. 이 말은 거의 뭐 사망에 가까운 중상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해요. 이거는 커브 코너를 타는, 이것도 커브 코너예요. 제가 항상 하죠. 커브 코너예요. 이거를 탈줄 모르면은 솔직히 바이크 타시면 안 됩니다. 바이크 타시면 안 되고 차 타셔야 돼요. 죽어요, 진짜.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일조하시는 게 됩니다. 말을 지금 조금 기분 나쁘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라이딩 스쿨 가야 되고, 커브길 코너 돌아가야 되는 거. 혼자 깨우치기에는 굉장히 큰, 긴 시간과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운빨도 필요하고, 저도 똑같았어요. 니는 안 그랬으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았어.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갔을 때 운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이런 사례들 가지고 제가 입을 털 수가 있게 되었죠. 굳이 제가 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바이크가 혼자서 서 있을 수 있는 최저 속도가 아마 한 10에서 15km 정도가 될 겁니다. 약한 20km, 25km 정도로. 언제였냐면, 제가 저랑 이제 한 4년 전쯤인가요? 저랑 같이 일을 했었던,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 동생이 있었습니다. 100cc급, 지금 따지면은 MSX 125 정도 크기가 되는 작은 미니바이크를 타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바이크를 타고 싶다 해서 같이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초보였기 때문에 중앙에 끼워가지고 앞뒤로 케어하면서 챙기면서 갔습니다. 커브길 혹시나 해서 30km 미만으로 돌았어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는 배달의 신이었습니다. 젊은 친구였지만 배달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빨랐습니다. 스쿠터로 시내에서는 배달 정말 빨랐던 친구가 교외의 외곽길에 그 구부정한 시골길을 달리는데, 와인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오르막 와인딩 커브길. 어떤 부분이 어느 코스였냐면은, 지금 여기 반대편입니다. 원래 우측 통행이니까 이쪽 차선인데, 지금 이렇게 엄청 이제 구배가 커 보이지만 완만한 코스입니다. 나름 여기를 30km로 못 돌아가서 일로 갑니다. 일로. 여기 지금 잔디 있죠? 가쪽으로 튕겨서 나가더라고 자꾸. 그리고
심지어 어땠냐면 되돌아 다 끝나고 되돌아올 때 여기 있죠? 여기 우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입니다. 이 우측 길에서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여길 직진하더라고. 이 옹벽 여기 일로 직진하더라고. 그래서 몸을 쓱 문 떼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걸어가야 돼. 걸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운전 미숙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입니다. 이거는 미숙에 의한 사고죠. 미숙 누구나 미숙할 때는 있습니다. 부족할 때 있어요. 저 부끄럽지만 예전에 어떤 식으로 바이크를 탔고 어떻게 넘어졌고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죠. 저도 지금도 여전히 바이크를 잘 타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수준에 재미있게 타는 만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딱 즐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수들만큼 타지 못해요. 선수들이 보면 웃습니다. 뭐고 절막하면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시내 주행이죠. 시내 주행에서는 차만 조심하면 돼요. 차만. 시내 주행에서 내랑 같은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또는 내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차량들 교통에 주의를 하기만 하면은 시내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사고 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근데 국도는 달라지죠. 포커스가 시내에서는 교통을 조심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면은 교외의 조용한 시골길에서는 교통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커브길, 내가 알지 못하는 커브의 깊이, 내가 알지 못하는 노면의 이물질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고 납니다. 외곽에서는 내 혼자 넘어져서 발생하는 운전 미숙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편이고 시내에서는 나의 스킬, 나의 노련도, 숙련도와는 큰 상관이 없는 보통은 상대방에 의한 또는 나랑 상대방이랑 같이 엮여서 발생하는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차량 주행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서행 그리고 방어운전 밖에 없겠습니다. 외곽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좀 자주 이야기 소통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빠바!